계시록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가 그의 사람들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직자하실 때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아들을 지켰다고 사람을 지켰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을 허락하시고 혼을 허락하실 때 이미 이 혼은 죽음의 땅, 그리고 생명이 없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신 곳에 하나님이 기용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머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 기쁨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그리고 하늘을 재창조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다 아포칼립토스, Revelation of Jesus Christ를 보게 되면 we see how God has been working through the word of God had working through Jesus Christ in the word of God. 이런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창세기, 보이지 않는 저기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inally, God become a human being like us, one of us. 그래서 그 계시는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그리고 새 창조를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왜 아름다우냐면, 그가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재창조하시냐면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을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우리를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기적인 옛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 땅, 그리고 나라는 그 자아, 그 지독한 나라는 그 왕국을 깨트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를 했냐면, 네가 예수와 연합이 될 때 반드시 너희는 땅이 세상은 너를 핍박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When you love me, when you live nearly walk with me, then the world will hate you and persecute you. 그래서 그때 담대하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너도 내가 하기 때문에 as long as you are with me, you can overcome the world. 세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땅 그런 사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미치건에 있는 그 요한복음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순교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분이 사랑을 입은 요한이었는데, 아마 우리 커뮤니스트에서 있는 임환수 목사님처럼 거기서 종교범이 되던 간에 그 레버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때 음성을 듣느냐면 주의 날에 그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그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에 요한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예배자가 누구십니까 할 때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놓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4장의 면류관을 건져보며 아 당신은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당신의 없이는 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는 요한복음의 4장 계시록의 4장의 찬양을 우리는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으냐면 너무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일원을 아마 그 몇 번 얘기했는데 또 새로운 교인들을 만나게 돼서 이 고백을 꼭 하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라는 것은 자기의 세계를 폭툭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사랑하는 자기 없는 나르시즘의 굉장히 강한 자들 중에 하나가 예술인입니다. 예술가는 사실은 짓뽑기 자기 자신뿐이 모릅니다. Me, my world, my art 이런 것에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아름다움을 보내 나의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하는 나르시즘에 걸린 아주 연약한 병자였은 것을 저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보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심이 나의 도움이 되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왕좌에 앉아 나로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트린 데는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함을 보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어느 날 나는 정말 바리새인의 그 훈련을 엄청난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도 몇 년 했고 그리고도 몇 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나는 바리새인의 길을 엄청나게 걷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별로 안 하기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실수하는 것을 이해도 못하며 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아름답지 못해 판단하는 자리에 나는 어느 정도 가입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깨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름답지가 않아 너는 더스티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이 자아가 깨지고 거기서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야 하고 그랬을 때 진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많이 본 사람 중입니다. 그러나 내 아름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훔쳐내서 그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깨치고 한나를 통해서 주신 그 기쁨 속에 무엇을 느끼냐면 진짜 내가 벗어짐으로 남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가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새로운 성도님에게 내가 나의 모습이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많이 펼쳐지기를 여러분에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배자가 요한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축복과 그리고 자기와 연합이 되지 않은 자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인 그것을 요한이 보며 또 요한의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을 보며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겪어야 될 핍박을 보며 그래 이건 잠시 just for a temporary we just you know we persecuted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라나타가 오는 그 기쁨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라나타를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왜 경배를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몸을 그런 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born with sin, 그렇기 때문에 이 sin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sin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고상한 죄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바인 세례기 하나님의 고백하는 게 너 대불 새 바비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스크림할 때 하나님의 고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 복이 맞습니다. 나는 마귀의 착해끼였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눈물은 그 감격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 그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요한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하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증언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세월 태어난 그걸 보고 증언을 얘기하는데 그 증언은 그 증언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변화된 자들의 그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같은 예수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우도 복음을 전할 주므로 우리도 똑같은 호모네오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살리는 창조하는 그런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창조를 지금 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는 큰 나팔간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여 마지막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서머나 버그마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팔로 라오디아 교회를 보내러라 하시는 보면서 그 교회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곱 교회를 그 하면서 이 교회는 피가 부고 사신 연합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으로 사신 그 자식, 하나님 편에서는 자식이요, 하늘은 예수님 편에서는 또 신비요. 어떻게 마음이 다른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 예수의 모습이 뭐냐면, 그 13절에, 그 보면 그의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드로브도 캔 여기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그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여기 흉퇴야 하는데 이 흉퇴 모습은 꼭 이 가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 그 성막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자료는 똑같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보면서 그래서 제사장 옥에 성막된 그 모습을 했는데 제사장 옥 속에 성막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븐처치를 가슴에 들고 그 가슴에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신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의 그리고 그것을 발가시 내려온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너무 죄를 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으로 다 몸을 감추어져야 된다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싹 그리고 어떤 것도 표현이 되는 완전히 complete recover을 해야 되는 그 세상의 몸속에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을 했냐면 그가 나중에는 핏값으로 해서 그 세상이 제사장들은 1년 1차자 1년 every year one year he goes to holy holy place를 갈 때 그 옷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가지고 피를 헹구고 갈 때 모든 짐승을 탈 때 모든 죄의 그 핏값을 사람들 들을 때 그 피가 그 제사장의 옷을 다 뒤엎는 그 모습을 또 표현하는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죄라는 것을 metaphorically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클랩을 보고 아무리 잔소리 교육을 해도 클랩은 바로 가는 건데 옆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do not do it, do it. 그것은 괜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어린애들이랑 우리 교육 방법이 잔소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줘야 잔소리가 되지 절대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약간 지적은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없는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잔소리 해봤자 자기네들이 깨달은 모문에 어느 날은 집안이 반짝반짝 이렇게 되는 날이 가끔은 있습니다. 종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만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죄가 싫고 죄가 하나님 죄라는 그 자기가 지긋지긋한 자기에 대한 애착 그런 거를 저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자 나에 대한 나만이 모르는 그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특히 뉴욕시리에서 우리를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놓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한란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놓고 놓을 때 그리고 아름다움을 볼 때 세상의 그 걷는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가슴이 헐레벌레벌레 할 때 기쁨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나가는 그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 예배자가 되어서 그리고 가슴에 흠칠고 머리털은 흰털 같고 눈은 희만의 그 눈은 불똥같이는데 그 머리와 그런 것은 지혜가 많다고 지혜가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눈동은 불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이 눈 것은 한쪽으로는 그 불똥이 같은 눈이 어머 그런 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눈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그 불똥은 심판의 눈으로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눈이 굉장히 무서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가 대학교 때 항상 참 좋으신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참 좋으신 목사님이 그냥 썸머에는 리트릿 가고 썸머 겨울 리트릿 가고 주일마다 예술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혹시 프렛 아니면서도 주중에 프라이데이 하면서도 가끔가다 템테이션이 올 때 죄를 좀 약간 남부처럼 좀 짓고 싶은데 그 당시에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이 불똥 humongous humongous I got watch over me.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내가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죄를 짓지 많이 짓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humongous하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죄를 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를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지켜주면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것이 길티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헌할 수 있는 그것이 심판이 돼요. 심판이 되는 그 말씀도 어떨 때에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분되어 죄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그냥 조용한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사진을 찍을 때 자녀를 사진을 때 국민학교 사진을 조그맣게 할 때 보면 자기 자녀 외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도 자기 자녀 외에는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자기의 사신 핏값을 사신 그 교회의 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불똥같이 지키며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 일반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It's not an general gospel 얘기하는 게 아니라 Revelation, special gospel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세븐처치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러한 encouragement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 있을지언정 하 그리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템플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오래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우시는데 He's laughing, lament over Jerusalem 하는데 그것은 미워서 그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였다는 것을 아헤이 오헤이 하나님의 그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가 아이고 내 새끼 너 새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고백이 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2장 8절 하면 나팔인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내 새끼가 아닌 자들에게 그러면서 내 새끼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다음 우리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지키신 아헤이 오헤이 내 새끼야 어떡하면 좋으냐 내가 너를 암탉으로 먹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너를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냐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하시는 고통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그럴 때 목사님 팍팍팍 하니까 맨 처음 생각해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세 번이나 그냥 심판 무서운 심판으로 하냐 그렇게만 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에세키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에세키야 빨리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을 할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시는 그래서 가르쳐주시는 내 새끼야 이 말 꼭 들어라 이렇게 안에서 inner revelation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통 TV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벌을 얻게 하고 아버지를 막 엄마를 죽인 엄마들은 대부분이 오버 케어를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 자녀를 너무 오버해서 자녀가 그 에딕션에서 엄마가 옛날에 안 한 것처럼 엄마를 때리는 경우가 거의 많은 90%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그 자리에 아버지 부모님을 한번 그리스도를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오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오버케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무섭게 그렇게 팍 떨어뜨리는 그렇게 독수리가 땅에 털리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나를 나가지 못하는 때, 아,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 나갈 때 뒤에서 팍 받아주면서 다시 하고 세븐 타임을 올려주는 그 한낱. 그것을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이 이어가, 나에게 이 윙이 있어서 팍 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고자 해서 한낱과 훈련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방랑, 그 발은 용광로에 달린 부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라이얼, 디피컬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먼저 트라이얼 앤 디피컬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먼저 지옥을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먼저 모든 얻은 것의 아픔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는 I know your pain, I know your difficulty, I have been there.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맏아들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재사 그런 trial difficulty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이 영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는 대가로 많은 정신적으로 제가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시죠. 방송적으로 약간 어린애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스포이 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랑과 기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멋진 자녀들로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깊은 것은 정말 값 있는 것이었습니다. 값 있는 것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자녀들을 고생시켜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같이 훈련하시고 불같은 단련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부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멋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것은 정말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한다면 그것은 it's my fault, your fault. 그러나 as long as we try to be really faithful and keep that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다른 복음을 안 하고 only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당연히 못 알아듣니까 당연히 복을 안 주고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라큽니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트라이니콜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거를 팍 터뜨리고 7번의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까지 그런 시험과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유 했는데 아브라함은 세컨 타임에 자기 아기를 베는 아이한테도 두루왕께에게 자기 부인을 판 그런 쫄장부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제가 공부할 때 아야 아브라함 근데 그는 쫄장부 같은 그런 자기 마음을 파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와중이지만은 그런 왕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자기를 놓을 수 있는 멋있는 아브라함을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힘든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디 보면 진짜 내가 맞아? 내가 어떨 때는 정말 목사 맞아?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왜냐면 푸드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딴 거는 못하지만 이 말씀은 지켜 나 이 말씀은 사랑해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하고 아름답고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안 가야 될 걸 가고 가야 되는 곳을만 향해서 갈 때 외로운 강야 세월에 40년이 시험이 빨리 끝나는 일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40년의 깊고 시간을 감으로만 남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합격된 일들이 확출한 리포트가 When God tests you, I hope, I bless you that you test, you know, you pass His examination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카로움으로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변이 있는데 그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metaphorically they will know there are so many number 그리고 meaning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오른손 뭐 세븐 이런 것이 진짜 세븐 이런 것이 아니라 metaphorically 하나님이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곱 별들이 있고 그 일들이 날카로운 검으로 그분이 용모는 그런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내 자식 내가 나의 진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속에 호모노게오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밖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진 그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른쪽 사람의 앉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밝힙니다. 힘드셨습니까? 더운 시간에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편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불편하며 예수 때문에 외롭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감히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 플러스 나 자신의 육을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가방을 펴면서 승리한 모습 요나 힘들지? 여러분 힘들지요? 내가 이겼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니까 그 힘들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쁨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가감이